예스고요. 저는 10년 내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드웨어 발전과 소프트웨어 발전, 딥러닝의 발전으로 볼 때 10년이면 귀에 꼽는 또는 안경처럼 눈에 쓰는 통역기 및 번역기가 나올 거고요. 그 수준은 심지어 제 목소리 톤과 심지어 사투리가 있다면 이거에 어울리는 영어 사투리까지 씌워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 통역가보다 잘하는 통역기, 귀에 꼽는 통역기는 나올 겁니다.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Yes, 그거는 옛날에는 그 에스페란토라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100년 됐거든요. 국제공용어. 그거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트랜슬레이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수년 내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충분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번역이라는 것은 지금 정말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요. 번역을 할 때 아까 질문과도 약간 연결이 되지만 저희가 굳이 소통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그냥 번역이라는 아주 좁은 정의로만 해서 A라는 언어를 B로만 치환해 준다라는 거는 저는 뭐 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번역을 위한 AI가 가장 빨리 실용화될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지금 번역 AI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진 편이고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영어나 이런 주요 언어에 대해서는 그 번역 능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 20년 정도 내에는 실시간으로 휴대용으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앱이나 그런 기계가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es. 아마 이게 공통 질문이니까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뇌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뇌의 언어만 이해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뇌에다가 언어를 집어넣는 시스템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전 하나를 머리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뇌의 우리가 보통 뉴럴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 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그런 뇌의 언어를 만들어서 뇌에다가 주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주짓수를 10분 만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런 각 나라의 언어를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번역기 돌리지 않고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 만난다 그러면 만나러 가기 전에 머리에다가 프랑스 언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예스입니다. 사실은 번역은 이해를 못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그 번역된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기계가 하는 거는 번역 자체만 해놓는 것까지는 상당 부분 사람 번역가보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언어도 그 이제 더 가까운 언어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이나 아니면 일본어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동시 번역이 가능했는데 이제 구글 같은 데 데이터가 많아서 거기서 보는 번역기를 보면 성능이 충분히 좋아지고 앞으로도 그 성능이 사람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Yes. 저는 번역은 이미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만 더 많이 모아서 학습만 뭐 열심히 한다면 번역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근시일 내에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yes. 예. 저는 이거는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어 같은 것들은 뭐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고 자주 쓰는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고 현재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같은 걸 봐도 문장을 통으로 넣어도 혹은 한 문단을 통으로 넣어도 꽤 성공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가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한 10년, 15년 이후에서는 상용화된 어떤 그 휴대용 번역기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예, 사실 사람하고 대화를 번역도 그렇고요. 번역은 사실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우리들의 대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